새롭게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하면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에 머물라 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하였느냐?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육으로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낳은 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에는 참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아들이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 이거를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네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나를 통해서 네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내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지금 나는 누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그 이름 아니면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있는 아빠, 엄마 뭐 이런 걸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자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육체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땅에 육으로 살아도 항상 우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나는 영적인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을 위해서 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내가 어느 집 자녀라 그러면 그 집의 가문을 생각해서 그 가문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고 그것을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즉 하늘의 법도와 하늘의 윤례를 지키고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왜 그와 같이 디모데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바울이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그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또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것이 한국말로 충성되이 여겨서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신실하게 여겨서, 신실한 자로 여겨서,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앞에 드려졌나를 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에요. 아들로 오신 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그 이유는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서 충성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명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서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문의 그 룰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충성된 증인으로 명령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와 같이 그 명령을 받은 충성된 자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 또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그와 같이 네가 충성되고 신실하다면 하는 말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걸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이 그것을 받았고 너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안에 거한다면 너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먼저 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가 요동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안다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의 2절로부터 5절까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이 어떤 행위적으로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도 않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고 그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을 하냐 하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말해요.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악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견디고 또 참아내면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참고 참고 참는 이것을 칭찬을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되어졌어요. 교회를 나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찬송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향하는 자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책망을 하되 그 아내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은 네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또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린 자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평강을 잃어버린 자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 없다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에 평강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아니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인내도 하고 수고도 하고 애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정말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뻐서 그냥 안아주냐 이거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또 안아주고 또 안아주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처음에는 좋아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뭘로 떨어지냐면 수고, 노력, 열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해요.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3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번역은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디모데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훈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가르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신화 꾸며낸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것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뭔가 가르치고 율법의 그 족보인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꾸며낸 그런 이야기인 신화나 끝없는 율법적인 그런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을 하지만 그들 속에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와 같이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권면하여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경건한 세움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경건한 자가 되어지도록 세워지도록 세우는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변론, 논쟁을 더 일으키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과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빌레도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호명이 되어지는데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버렸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교회에서 축출된 거예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그가 베푼 그 긍휼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음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행했느냐?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이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로서 사도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또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말하고 있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이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찬 복음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참 한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신 사건. 그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요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를 할 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가 에베소에 있으라고 한 바울의 말의 의도는 첫 번째로 그 안에서 잘못된 복음이 있음을 잘 분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더 퍼져서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막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분명하게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지를 알고 그 길에 분명하게 서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곳, 이곳에는 참으로 많은 다른 복음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증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는 곳이냐, 아니면 아들인 것 같이 생각을 하나 세상에 살고 있는 곳이냐. 이런 것이 잘 분별되어져서 내가 어떤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 머물라고 디모데에게 한 그것은 결국은 그곳에서
자기의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분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도 세우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 은혜가 어떤 것이고 긍휼이 어떤 것이고 그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을 말하는 것 같고 정말 복음을 말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못 들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좀 들어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서 몇 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목사님들이 가진 딱 견고하게 세워진 나름대로 자기의 교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안에서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침례교의 교리, 순복음교의 교리 이런 교리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교리 위에서 말씀을 풀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받을 때 어디 거기에 교리가 있었나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바울 신학이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신학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십자가만 전하고 있느냐? 그 신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전한다고 한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만큼 강조되어져 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그걸 받고 그것을 인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들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이 참 복음의 길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풀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실로 그곳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했지만 여기에 계명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계명 이 교훈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은 영광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영광된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냐. 20절로부터 우리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영광을 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시
다가오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만물의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을 완전히 그 영광을 가려버리고 대적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항상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냐, 내가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인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오늘 청결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죄인의 마음. 그렇죠? 굳은 마음, 죄인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인의 마음인 이 죄인의 속성들을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에게 예언한 것처럼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새 영, 새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그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 죄인의 마음 이것을 다 걷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그 굳은 마음,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자 새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받을 때.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럴 때 내 안에 이제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5절에 나도 그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져서 이 새 마음은 곧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자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아니한 자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 주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져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죽고 죄의 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나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지라도 지금 이 알렉산더나 후메네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쳐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임을 받게 되어질 때 누가 부끄러움을 당한가?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내 일을 방해한 이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대적하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거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여 싸우시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잊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책망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이 촛대가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청결한 심령이 되어진 건 주 안에서 피로 덮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죄예요. 그럴 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피로 덮여져야 청결한 심령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근본 우리가 청결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순간순간 불뚝불뚝 올라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계속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앞에 서서 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은혜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은혜인 것. 그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회개된 심령 위에 뿌려진 피가 다시 나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바로 회개하면 의인으로 인정하세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근본 죄인인데 그 죄의 속성이 올라와서 또 죄를 져도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들어가면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 덮어버렸기 때문에 피로 덮어버려서 그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매일매일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매일매일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도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회개를 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청결해진 심령은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생명으로 그를 이끌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져요. 신앙 양심 우리 다 갖고 있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안에 근본 양심도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거든요. 율법이 양심이 되어져서 선한 양심으로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선한 양심조차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근본 양심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은 거짓 것을 마치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한 것. 이것은 거짓된 믿음 안에서 거짓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된 말을 하는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원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이 진리인 걸로 착각을 하면서 믿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 중요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은 심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 안에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그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그 일을 이룰 것을 말하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아주 귀한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건 물 세례를 주면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임하는 것인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가면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당신께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주니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고 말하거든요. 요단강에서 한 세례나 예수님을 침례를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를 보내요.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오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하고 메시아로 오실 이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을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집권 아래서 해방을 받고 다윗이 이루었던 왕정시대가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을 기대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그들의 기다림은 메시아가 오면 육적인 이스라엘 왕성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걸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근본된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싶은 거.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은 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예수 믿고 내 아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집안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복을 받고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말한 것들을 이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진정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육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낸 사건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청결한 심령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의 눈이 떠져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던 자가 듣고 보게 되어지면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 귀가 떠지고, 그래서 믿음이 찔뚝찔뚝 저는 믿음이었던 자가 온전히 서서 제대로 걷는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건 육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움을 잊게 되어지는 거. 그동안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거짓되게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라라고 말한, 그럼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야 눈먼 자들의 눈이 떠지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앉은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에베소에 머물라라는 이 말은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랑을 늘 깨닫고 아는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잊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긍휼을 날마다 입는 사람, 그래서 그 평강이 늘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걸 가리키고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아서 에베소에 있으라고 하면서 너에게 명령하고 그 일을 너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당연히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서 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줄만이 아니라 그 알렉산더나 후메네오나 같이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분별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저만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항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이 곧 내게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실된 종으로 삼으셔서 그 명령을 하나님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말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디모데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아 너에게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첫사랑을 잃지 않은 자가 되어져서 만약에 내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심령이라면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아서 회복하시고 그 첫사랑을 다시 내게 갖게 하시고 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늘 입고 평강이 내 안에 늘 살아 역사되어져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명령으로 받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온전히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